동상 정부 때 LA 김한강 총영사 6명 다 내가 내쫓았어요. 그거 가시면 다 기록 뜹니다. 왜 내쫓아졌는지.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뻥이 아니에요. 응? 본래 싸움을 하더라도 겁 많은 놈들이 차근차근 합니다. 심약한 여자들 뭐야 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청학강 기록관에 가면은 김영상 정부 때 LA 김한강 총영사 6명 다 내가 내쫓았어요. 그거 가시면 다 기록 뜹니다. 왜 내쫓아졌는지.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뻥이 아니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번, 저도 약간의 또라이 기질이 있는가 봐요. 야마 딱 돌면은 김영상 정부 때 LA 김한강 총영사 6명 다 내가 내쫓았어요. 그거 가시면 다 기록 뜹니다. 왜 내쫓아졌는지.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뻥이 아니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번 날 딱 물고 들이면 진돗개가 아니에요. 어. 저도 약간의 또라이 기질이 있는가 봐요. 야마 딱. 저도 약간의 또라이 기질이 있는가 봐요. 야마. 갑세! 갑세! 전산으로 가면. 갑세! 갑세!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오는데 내가 요 키포인트 되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요 정도
조선의 라이트라인을 내가 얘기해줘야겠다. 라이트라인을 내가 얘기해줘야겠다. 라이트라인을 내가 얘기해줘야겠다. 하고 매일 순 3일 안으로 내가 허가를 받아서 발전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면 대박이 아니라 우메 소리 들을 겁니다. 우메 뜨거워. 뭐 진짜네. 이럴 겁니다. 진짜입니다. 메리송 3일 안에 에버진 내가 발표할게요. 몽땅 따겠습니다. 몽땅. 아주 여러분들은 그냥 부들부들 떨릴 겁니다. 제가 부들부들 떨리면 여러분들 제가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들입니다. 네, 보랑고 소세지 슬런드 좋아하시네요. 3일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녹취는 안 했지만 다 손으로 적었어요. 누구누구 간첩, 누구누구 어떤 스타일, 요놈이 간첩, 요놈이 나쁜 놈, 요놈이 좋은 놈, 요놈 좋은 놈도 아니고 나쁜 놈도 아니고 중간. 다 그랬더니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들입니다.
네, 오늘은 네, 저좀 야심한 밤이죠. 네, 부근에 공원에 일 마치고 좀 들어오다가 잠깐 공원에 들렸습니다. 좀 가슴이 좀 멍해지는 또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려가지고 영상을 한번 우리 LA 값에게 전하는 메시지 좀 한번 전달할까 해가지고 잠시 멈췄습니다. 소규의 경읽기겠죠. 어느 누가, 그 누가 얘기를 해도, 알아듣겠습니까? 어떤 그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 양심이나 어떤 우리 최소한의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어떤 공감 능력도 전혀. 그래서 오늘은 제가 LA 값에게 정말 이 야심한 밤에 한번 언지를 줄까 합니다. 말로 해서 몽둥이로 패서 야구방망이로 머리통을 쳐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다수의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도 다 생각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짧은 한 생을 살면서 저렇게까지 과연 언행을 하는 걸 보면은 과연 저자가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짐승보다도 더 못한 어떠한 동물이 있다면은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제3의 동물이 아닐까? 감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런 물체가 이 한반도에 어른거리는지, 일찍이 우리 조물주께서 태평양 건너 저 이국 땅으로 패대기 쳤는데, 뭔 미련이 있기에 우리 한반도에 대글박을 들이밀고 저런 짓거리를 하고 또이 바닥에
똑같은 부류들 찾아냈죠, 제가. 서로 본인들이 2NE의 윗자리를 차지하고자 지금도 손가락 발가락으로 개지랄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LA 몬스터 우리 괴물 깝새에게 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천천히 한번 물어보겠다. 자네는 이 유튜브에 뭔 원한이 있고 미련이 있기에 이다지도 못된 짓을 하면서 뭘 바라고 뭘 원하기에 뭘 얻기 위해서 이 개 발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네. 자네는 망자가 된 소년으로 이어서 이 대무산으로 이어서 대무산이가 검증을 해줬잖아. 자네 손가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럼 반성을 해야지. 아랫방 윗방 넘나들면서 손가락 단련하다가 주둥발이 또 단련해서 새로운 신세계를 구경했지. 소년이로부터 이 학고 유튜버 머니가 보이기 시작했나? 쩌니? 돈이 보이던가? 내가 저 기어코 하고야 말겠다. 손가락 단련, 주둥발이 단련, 이방저방 다니면서 연습해가지고 자네 얘기했잖아. 4월달부터 9월 25일날 개국한다고. 자네 어룩에도 나와있잖아. 5,000불.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때는 꿈도 많았었지. 자, 처음에 자네가 그 못된 성드립, 색드립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밑에 방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아마 이 지구상에서 너처럼 그렇게 주둥발이 싸질러 댄 놈은 아마 지금껏 없을 거야. 어찌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쓰고 그따위 그런 험한 말을 하고. 네가 그동안에 살아온 게 다 증명이 되는 거야. 자, 자네는 방송 시작도 하기 전에 테레비 한 대 달라고 난리 버거지를 쳤어. 이건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구독자들이 다 아는 사실이야. 왜 자네는 네 계정을 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은 거야. 자, 또 텔레비 달라고 하다가 안 됐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한국에 후원계좌도 해달라고 그랬어. 후원계좌. 너란 놈은 도대체가, 네 정체가 뭐야? 응? 정체가 뭐냐고? 네 정체가 뭐야? 지금껏 네가 빤때기도까지도 못하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트립이 달라. 후원계좌 만들어 달라. 너의 정체성은 다 들통났잖아. 그것만으로도. 자, 오늘 내가 너한테 생각나는 대로 대충 몇 가지만 한번 너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해. 과연 네가 아직도 빤데기를 네가 정상적으로 까지 못했지만 너의 정체성이 네가 어떤 놈인가? 어떤 인간인가? 어떤 동물인가? 어떤 짐승인가? 너는 방송 열기도 전에 벌써 남한테 구걸 행각을 한 거야. 너가 지금까지 방송하기 전서부터 너에 대해서 얼마나 뻥 때림을 했는가? 세계 제1의 나라 미국 시민권자 운운하면서 미국에 이민 가서 성공한 양그 아벌고 해대고 종합무술 12단 키가 뭐 1m 78이랬다 80이랬다 그 배때지에 그 미티뚜리 그 시원찮은 걸 가지고 가진 뻥을 치고 그 이유가 뭐야? 내 얼굴이 잘생겼느라 LA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너의 검은 속셈은 벌써부터 낯반대기 한번 까지 않고 몸뚱아리 한번 까지 않고 우리 구독자들을 시어발림 해가지고 네가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지 우리는 다 알게 된 거야. 너란 놈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총망라. 우리 주위에 너가 총 집결을 시켰어. 너의 놀이터에. 거기에는 이 대모산이에 어떠한 약간의 노력도 있겠지. 해쳐모여 시키는데 이 모산이가 어느 정도는 힘을 보탠 거야. 이제는 너가 그동안에 네 주둥바리로 너의 육체뿐만 아니라 쫄리의 육체까지도 다 너덜너덜 네 주둥이로 다 털어댄 거야. 누가 만들고 누가 편집을 한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너의 정신 세계야. 단 한시도 주둥발을 놔두면은 근질근질해서 여기저기 온 동네방네에다 다 까질러낸 거야.
지금 이 바닥에서 얼굴 안 내놓는다. 치해법권이다. 너란 놈 하나가 이 바닥을 정말 완전히 똥구대기로 다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 더러운 벌거지들 데리고 개 발작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는 너도 정신을 차려야 돼. 너가 몇 번 멘붕에 온 건 나 알고 있어. 작년 11월, 금년 2월, 네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작년 11월 달에는 3개월을 쉴까 말까. 구독자들도 쉬어야 된다. 왜? 너의 꼬라지를 다 보고 알았기 때문에 벌써 작년 11월에 별나라 다랑콩이 생각난다. 3개월 쉬라고. 3개월 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3년을 쉬란 얘기야. 3년을 쉬란 얘기는 뭐냐. 30년을 쉬란 얘기였던 거야. 이 천치야. 그때 자네가 작년 11월에 정신을 차렸더라면은 이렇게까지 너의 몰골이 흉측하지는 않았을 거야. 또 금년 2월 14일도 마찬가지고. 너란 놈이 지금까지 얼마나 뻥을 때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을 개쌍욕질을 하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주둥발에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네가 욕설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아는 게 있다. 우리 주변에도 너와 똑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 선량한 구독자님들은 다 알게 된 거야. 지금 너는 이 한반도 대형 과천 대공원에 동물농장. 너는 지금 원숭이. 우리는 그걸 지켜보고 있을 뿐이야. 얼마나 네가 요절복통 개발광쇼를 하는가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을 뿐이야. 정신 넋 떨어진 것들 6~7명이 또 이번에 몇 명 합세했지. 연합운명이 지금 너를 필두로 해서 개 발광쇼를 하고 있는 거야. 너의 거짓말, 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네 신체에 대해서도 전부 거짓말 아닌가? 네 신체 어디 하나 제대로 얘기한 거 있어? 누가 물어봤냐고. 다 들통났잖아. 네 발가락 무좀서부터 네 대긋박이에 들어있는 똥덩어리까지 네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그 허연 백대가리까지 너의 정체는 이제 모든 게 다 탄로났어. 네 대굴박의 백대가리서부터 네 발톱에 무좀까지 너의 모든 것은 이제 다 털렸단 말이야. 내가 감히 얘기한다.
너 밑뒤뜰이 못 쓰는 거. 밑뒤뜰이 중간뜰이 배뜰이 너 제대로 하나 쓰는 거 없어. 내가 체크한 바로는 너는 한쪽 손모가지도 잘못 쓰는 것 같아. 내가 예전에 네 밑뒤뚜리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이 예리한 눈빛으로 너를 잡아냈어. 옛날에 잡았잖아 내가. 대모산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 아니야. 네 반대기가 어떠니? 내가 오늘은 너를 잘근잘근 해가지고 네가 그동안에 뭐 LA 총영사님 뭐 어? 너 그동안에 뻥친 게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야. 누가 물어봤어 임마. 렉서스 있냐고 물어봤냐고. 어? 네 평생 원이 렉서스 한번 타고 뒤지는 게 원이냐? 이 머저리 같은 놈의 새끼야. 왜 그렇게 병신짓을 사서 하냐 말이야. 누가 물어봤어? 좀 진득감치. 그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 하지 말고 이놈아. 제발. 누구 말 맞다나. 왜 그러고 살아? 너 지금 또 이제 어떻게 또 그런 또 어벅도 만나가지고 너 알잖아 임마. 그 며칠이나 갈것 같아. 참 내가 오늘은 헛웃음이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다 말고 내 너한테 오늘 메시지 전달하는 거다. 그렇게 네가 꿈꿔왔던 내가 뭐라고 하더냐? 이 유튜버라는 것은 이 학구바닥은 들이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내가. 너덜너덜해진다고. 너도 임마 처음부터 다 뒤집어 까고 임마 밑뒤뜰이 현차는 거 임마 대긋박 똥 들은 거이 새끼야. 발톱에 무좀 있는 거 배때지 튀어나온 거 어? 손모가지 현차는 거다 임마 까고 했으면 임마 너한테 우리가 동정을 보냈을 거 아니냐. 새끼 말이야 무슨 종합무술 10이다 지고 이 새끼야. 다리 땡이도 이 새끼야 말이야. 10도도 못 올리는 놈의 자식이 임마 그런 뻥을 치고 임마 골프가 어쩌고 이 새끼야. 응? 어? 도대체 너란 인간은 뭐야? 그 사람 새끼가 할 소리인가? 누가 너한테 물어봤어? 태권도가 몇 단이고 쿵푸가 몇 단이고 이 자식아? 응? 어? 너란 놈의 정체가 뭐야? 도대체 또라이 아니야 이 새끼야 또라이. 사이코패스 임마. 응? 어? 네가 뭔 양심이 있고 임마 네가 뭔막뭘 공감하는 능력이 뭐가 있어 네가 어? 네가 뭔 생각을 하고 살아? 그래도 임마 하루 임마 자빠져 잘 적이네 임마 몇 시간을 자더라도 임마 한번 반성을 하고 이 새끼야 어? 천장에 임마 한번 보고 임마 어? 너를 한번 막 뒤돌아보고 이 새끼야 네 배때지를 한번 보고 임마 네 대긋박을 한번 보고 네 면상을 네 백대가리를 한번 보고 이 새끼야. 응? 어? 너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항상 막 겸손해야 될거 아니야, 이 새끼야. 도망간 놈이면 도망간 놈 낫게, 임마. 그 하찮은 만에 그, 응? 어?
그 시민권 막 그런 것도 막 그것도 정서도 막 그것 위조해 가지고 새끼야 그걸 어? 그런 허접한 말에 짓거리를 하고 뭐가 막 그렇게 캥겨서 막 그런 것까지도 막 그거 어? 더 씌우기 하고 그래. 덜 떨어진 놈 같으니라고. 네가 임마 여기 임마 우리 구독자님들 어떻게 보는 거야? 네 대가리에 임마 그 들어있는 게 똥덩어리로 생각하니까 너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임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너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지구상에서. 뭘 그리 임마 잘났다고 이 새끼야? 그 뻥을 쳐대고 임마 누가 물어봤어? 응? 네 입으로 이 새끼야 인마 섹션 A니 지랄이니 새끼야 인마 어? 300불 주고 새끼야 산다고 하고 인마 1500불 주고 인마 거기 인마 친구 아들하고 들어갔고 어? 지금은 10,000불 줘야 된다고 네 주둥이로 다깐거 아니야 인마 뭐가 편집이야 이 새끼야 도시락 타 먹으면 타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했나? 응? 거짓말 거짓말 참그 냉동 간장게장 하나 그만 냉동기 한번 산 것을 갖다가 그 그냥 그 일생일대의 말이야 그걸 어? 큰 업적으로 생각하는 거 누가 너 뭐하고 먹냐고 안 물어보잖아 인마 그냥 조용히 있어 조용히 너한테 물어보는 거나 대답을 해왜 시민권 그런 거 위조했냐 물어보면 막 솔직하게 답변하고 왜 인마 김한경 막그 총영사 막 그거 6명을 막다 네가 몰아내니 마니 막 그렇게 하면 잘못했다고 하고 이 자식아 응? 그리고 막 다리 땡이 막 현찮으면 현찮다고 막좀 우리한테 동정을 구하고 막 아프다고 이 새끼야 뭘막 거짓말하고 이 새끼야 뭐 태권도가 몇 단이고 뭐 어? 유도가 몇 단이고 뭐 종합무술이 12단이야 네 반대기 다 까졌잖아 임마 아직도 그네 꼴짝대기 가지고서는 할리우드에서 한번 진출하고 싶냐? 응? LA에서 제일 멋진 얼굴이요? 왜 근데 반대기도 한번 못 가, 이 새끼야? 맨날 돈타령, 이 새끼 말이야. 돈의 원수, 마 철천지, 임마. 어? 원수졌어, 임마. 네 조상 중에서 임마 돈 때문에 뭐한 사람 있어? 어? 뭔 놈의 새끼야 임마 유튜브 그몇달 하면서 이 새끼야 맨날 돈 타령해 이 새끼야 쪽팔리지도 않아? 결국에는 임마 네가 임마 너한테 후원 계좌 너 처음에도 해달라 그래서 방송 하기도 전에 임마 해달라 그런 거 받고 말했잖아 너 임마 이번에도 이 새끼야 그 내가 모를 줄 알아 임마 너한테 누가 이제 후원 계좌 해줄 사람이 없어 이제 내가 목 빼내기를 해도 네가 금년 안에 후원계좌 누구한테 만들면 내가 너한테 50불 쏠게 누가 인마 너한테 후원계좌를 누가 만들어줘 인마 너도 이제 못 믿어서 이 새끼야 누구 네가 맡기겠어 그걸 아무리 인마 어? 너이 바닥이 어떤 줄 알지 다 도둑놈이야 인마 너하고 똑같아 인마 다 도둑놈이야 인마 나도 마찬가지야 이 새끼야 나대는 놈 치고 임마 멀쩡한 놈이 없는 거야 임마 너 사기 안 당한다 했잖아 너 임마 이번에 사기 당할 뻔했잖아 이 새끼 다 알잖아 C컵 했지? 요즘 C컵 했지가 유행이더만 좁쌀이가 대무산이도 C컵 했지 나침판이도 C컵 했지 참 이게 본인이 C급 한 거야. 본인이 C급 하니까 너도 C급, 나도 C급, 다 C급 한줄 아는 거야. 값에 너도 마찬가지야, 임마. 네가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못된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딴 사람들도 다 못된 줄 아는 거야, 임마. 마음을 곱게 먹고 생각을 곱게 가지면은 남한테도 임마 아량도 베풀 수 있고 임마 믿고 임마.
당할 때 당할 망정 자식아. 사람이 사람답게 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너가 지금까지 한 거 한번 생각해봐. 곰곰이.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네가 네 주둥이로 얘기한 거, 네 행동 보인 거, 네 반대기니 뭐니 다. 세상에는 막 거짓이 없는 거야. 진실이 밝혀지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 네가 거짓말 한 거 아니냐. 어? 네 주둥이로 다 얘기한 거 아니야. 네 주둥발이로 인마. 돈 준다고 인마 가슴을 인마 좀 진득감치 가만히나 있지 이 새끼야. 여기저기 다 꽈발르고 이 새끼야. 어? 그 흉이나 보고. 너를 누가 사람으로 보겠냐 이 자식아. 너 이 바닥에서 뭐 지금 나이 70 다 되니까 뭐 그 자랑스럽게 뭐 이 바닥에 네가 뭐여. 어? 이 학구바닥 뭐 경로당 회장이냐? 나이 처먹은 게 그게 대수야? 너가 그렇게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거짓말 뻥으로 어? 앞으로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너 LA 포위망 지금 여기서 대기자가 있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마 정신을 좀 차리고 이 새끼야. 사람답게 하루라도 살다 가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어서 말해 의적자는 놈들 또 붙잡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 새끼야 인마. 배아리도 없이 말이야. 너들 며칠 갈 것 같아 그거? 너? 너 모르면 몰라도 또 며칠 있으면 또 개 발작한다. 네가 발작 안 할 것 같아? 그게 너의 심성이야 이 새끼야. 개 엿 같은 네 심성. 너 6월 초 안에 내가 너 개 발작진 안 하면 내가 장을 지진다 이 새끼야. 너는 인간 댐댐이가 너는 막 사람의 탈을 쓰는 막 새끼야. 성냥이야 막 성냥이. 뭔 말 내가 뭐 너 같은 놈하고 무슨 화해? 병신 같은 놈 600 쌍장구 이 새끼 화해치고 앉았네. 너란 놈을 막 내가 임마 어떻게 막 알고 있는데 너란 놈하고 화해가 어딨어? 너 같은 개 같은 놈하고 개만 또 못한 놈하고. 뭔 말 인간으로서 막 최소한의 막 기본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고는 막 어떤 막 새끼한 막 어떤 도덕적인 뭐라든 막 조금이라든 막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 같은 놈이 지금까지 뭐야 한 게. 천벅 크지만 크 못된 그냥 뭐 구독자들 갖다가 그냥 썽드립 색드립 부모 형제들 말이야 다 막 건드리고 막 허위사실로 이 새끼 말이야. 뭐가 이 새끼야 호스트바가 나오고 이 새끼야. 뭐가 인마 사기가 치고 인마 뭐 협박을 하고 이 새끼야. 뭐 인마 뭐 마누라가 인마 빨개 비키고 두드려 패고 이 개새끼야. 네가 사람 새끼야? 이 개 엿 같은 놈의 새끼야? 언제까지 이 새끼야 그 주둥이 막 할딱거릴 거야 이 개새끼야? 그 나이 처먹었으면은 좀 새끼야 한 달이라도 근신하고 반성을 하고 이 새끼야. 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인마 어? 뉘우쳐야 될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언제까지라고 뻔뻔하게 그 짓거리 할 거야. 언제까지? 너 요즘 또 어디 또 그냥 그 무슨 어린놈의 새끼들 그 쫓아다니면서 또 할딱거리고 너 하는 짓거리 보니까 참 기가 막혀서 내가. 그런 것들을 사람이라고 이마 가서 또 할딱거리고 또 지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 주둥발이 날리고? 미친놈의 새끼.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인마. 철들어 이 새끼야.
대급박 조아리고 이 새끼야. 백대가리 다 밀어버려 이 새끼야 그거. 발가락 다 뽑아버리고 이 새끼야. 개과천선해 인마. 어디 이 새끼야 인마. 그 인간 꼬라지가 그따위치 돼가지고 뭐 뻐적거리고 앉았어. 네, 오늘은 참 정말 오늘 너를 내 생각해보니까 과연 내가 이런 놈하고 내가 너한테 몇 차례 경고를 했지만은 오늘 내가 이 야심한 밤에 내 너한테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너한테 축원을 하는 거야.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사람답게 살고 가라고. 내가 앞으로 너에 대해서는 정말 더 가열차게 한동안 내가 해가지고 너를 정말 꼬꾸라트리고 네가 그렇게 쓰러질 놈이 아니야. 다리떼기 현창하다 해서 쓰러져도 너는 또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주둥이는 금붕어 시키면 뽀글뽀글 한다는 건 알아. 언제까지 네가 하는지 한번 해봐. 너도 기운 많이 빠지는 거 알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너 예상은 할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조심스럽게 내가 너한테 오늘 충원을 하니까 잘 새겨 듣길 바라네. 오늘은 내가 이상 줄이고 네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제 너를 빨아대는 것들도 너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 너 알고 있잖아. 네가 그 짓거리 한들 무슨 봉황을 따겠냐. 우리 속된 말로 네가 뭔 막 그러고 아무리 네가 개 발작을 해도 네가 쩐이 생겨 뭐가 생겨.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그런 식으로 아무리 개 발작질을 해도 너한테 동정해 줄 사람 없다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하루라도 빨리 개고생하지 말으라고 충원하는 거니까 새겨 듣고 정신 차리길. 조금이라도 너를 위해서 이 대모산이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마음이니까 네가 얼마나 앞으로 더 너덜내지는 거 너 알고 있잖아. 가만히 안 둘 거야. 계속 까부르면은. 작정하고 댐벼. 네, 오늘은 이만. 아테스요 소크라테스요
자신을 알라면 처음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애쓰연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아 아테시언 아프다 세상이 눈물만은 나에게 세상 어떤가요 대수연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대수연 아 대수연 아 대수연 아테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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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시형